인간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믿어주세요. 우리 불쌍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기의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거를 어떻게 선포하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도 더 많이 나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덤덤하세요? 그거를,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달을 때, 뭐, 착해야만 된다, 뭐, 교회, 뭐, 주일, 뭐, 설교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뭐, 11조로 콕콕 내야 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구원이란 것은, 이제, 자, 이 뭐예요? 자, 구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일되게 해야죠. 그렇죠? 우주 통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우주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야,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스스로 뭐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떠나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죽은 몸이야. 아시겠죠? 왜? 조건적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이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실험을.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은 생명이고, 조건적으로 가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사망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그게 생기가 없어. 아름답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왜?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부려먹고, 그렇죠? 무슨 섬기기는, 인간을 섬기기는 뭘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수천 가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성경의 종교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데 신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신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고 우리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셨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 성경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를 잘 지내야 돼, 반드시 뭐 착한 행동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조건적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아차 이걸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도 조건적 하나님으로 바뿌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제 억울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요,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 악령들을 사용해서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죠? 왜? 천사들은 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만들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생기를 받을 때 우리 몸의 상태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뭐예요? 조건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할 때 유전자의 상태가 다른 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처럼 물질로, 성경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흙이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 그러는데, 아파르란 말하고 흙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아파르로 만들었다. 아파르는 알고 보면 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영어 성경,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거를 흙이라고 안 그러고 뭐예요? 땅은 아담이죠. 땅의 아파르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성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번역이 참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원자로 만들어진 모든 물체는 이거는 영원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법칙이 있어. 그거는 모든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다 뭐 한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 뭐라 그럴까? 다 망가지게 돼 있다. 그거를 아주 이제 유식한 표현을 하면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 상태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아파르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유전자란 걸 만들었어. 유전자도 원자죠. 그렇죠? 당, 인산, 염기. 그렇죠? 물질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간다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생기 넘치던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숨 쉬고, 아이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자식들도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것들 다 지 마누라 끼고 원망만 하고, 그게 다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게 살수록 어떻게 돼? 빨리빨리 유전자 꺼져가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뉴스한테 온 거야. 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래. 와,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그 생기만이 엔트로피를 역행시킬 수 있어. 이렇게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그 조건적 사랑, 그 죄는 우리 몸에 이미 유전자에 꽉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을 때는 와, 그렇게 반짝하고, 그래도 결국 뭐요? 세파에 또 시달리는 거죠. 또 조건적 파도가 또 밀려와. 그럼 우리는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또 미워 죽겠어. 또 기가 막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악령들과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속초 설악산입부에 뉴스타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꺼졌던 유전자 켜져. 그래서 암이 났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이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 네. 그리고, 뭐를 선포합니까? 그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하는 뭐예요, 우리는? 실험 동물이요. 그러니, 이거 우리 없으면,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가 가시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났으면 그냥 재수 없이 병난 게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또 태어나기도 조건적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적으로 태어났고 또 거기다가 조건적으로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막 급속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20대, 30대도 암에 걸리고 막. 그렇잖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암은 한 70살 돼야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전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낮을수록 병은 자꾸 젊은 세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우리 박진영 이렇게 보면 좀 부러워요. 나도 전화의 뉴스타트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저 나이 때부터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와, 저는 39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강식은 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뉴스타트는 강제로 시키면 안 돼. 아시죠? 완전히 자유의지에 따라서. 강제로 하면 그거 다 나중에 도로암이 탑을 돼버립니다. 그렇죠?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져서 태어난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개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와, 그래서 그렇게 맨날 죽고 싶고 맨날 불행하다가 이제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이런 놈도 천국 가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해 놓으셨구나. 그걸 내가 아직 이렇게 내가 믿지 않고 오래 질질 끌었구나. 크, 이제라도 내가 믿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행복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다 온 우주에서 천사들도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사실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통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박수 한번 쳐야지. 그 우주 통일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 답이 없으면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일 수, 내가 왜 태어났지? 없어. 답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의 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전쟁, 우주 전쟁 속에서 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조건적 사랑으로는 우린 다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생으로 증명해가면서 우리는 살 팔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야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하지 않지, 그렇지? 얼마나 억울할까 이 나이에 말이야. 다른 애들 보고 막 햄버거도 못 사 먹고 막 콜라도 안 마시고 막 맨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와, 이 나이에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네. 그렇죠. 내 본성이 아무리 악해도 그거는 다 이 사단이 넣어준 본성이고 그 본성이 악해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셨어. 와,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이 병에 걸린 득택에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 병은 이런 이 나이에서 참 잘 걸려요. 그런데 억울하지. 내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작곡과 음대 작곡과에서 많은 이 복음 성가를 작곡하는 작곡가예요. 내가 돼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 결혼했어. 그 이제 최근에 작곡한 곡을 보내왔는데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가 이제는 건강이 회복돼서 잘 살고 있는데 내일 인사하러 오겠대.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는 착하구나, 너는 천국 보낼 마음, 이거를 따지면 안 되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이라는 과업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더 우수한가를 어떻게 증명해내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미안해서 죽겠다니까. 얼마나 미안할까? 그렇죠? 그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 전쟁만 안 일으켰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같은 입장.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그 하나님의 우주 통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니까. 그러니 모든 천국 가는 것은 누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그 조건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뭐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거는 예정하시고 또는 운명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로. 예.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창조가 되게 되어있어.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옛 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근데 새 사람은 이 사람 이 혈구로 만들어진 사람은 더 이상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대로 하면 우리는 뭐와 동등한 존재로, 예, 네, 그렇죠. 천사와 동등,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 하여 재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를 상상하면 안 돼. 엄청난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천국에 가면 최고로 인기 강사가 됩니다. 온 우주의 강사. 최고로 인기 있는 강사를 무슨 강사라고 그러죠? 일타 강사. 예.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 여러분들은 다 일타 강사가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오늘날은 이상구 박사가 일타 강사가 돼 있지만, 천국 가면요, 저는 별로 인기 없어요. 왜냐? 저는 암도 안 걸려봤거든. 그렇죠? 죽음과 직면해보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심각한 상태에서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어. 와,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 그렇죠?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이거는 이래서 그런 여러분이 한 그런 영적 체험 때문에 온 우주가 무엇을 깨닫게 돼? 그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뭐예요? 생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는 길이 길이 여러분들을 일타 강사로 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곧 우리하고 부딪힐 것이고 온 우주에서 여러분이 뭐 빛의 속도로 달리면 뭐 수십만 년을 달려야만 갈 곳도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강의하고 또 다른 수십만 년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도 가서 강의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인기 일타 강사들 될 거지만은 천국 가면 뭐 이상구 너는 좀 수고 좀 했지 그러나 일타 강사 자격은 없어요. 저는 암 가지고 씨름해 본 일은 없거든. 루푸스 가지고 씨름해 보지 않았어. 막 약 먹고 막, 막 얼굴이 붓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현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승리를 증명해내는 우주전쟁의 특공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를 하나님이 파견한다면, 이 지구상에서도 특공대를 파견한다면 반드시 뭐를 짜놓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뭐요? 구출 작전을 짜놓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군들, 갈 때 반드시 구출 작전이 확실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구출 작전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야. 여기서 싸우다가, 조건적 사랑과 싸우다가, 죽어도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출 작전이 다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이 온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라고 불리웁니다. 와, 천국의 공동상속자님을 모시고 제가 지금, 와,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왜? 우리처럼 이 죄 속에서, 이 조건적 사랑의 이 죄의 사망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우리 얘기 듣고 싶어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좀 뒷전으로 밀릴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언제? 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전에 무조건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들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이 뭐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암 걸릴 것도 뭐요? 다 아시고 창조한다. 그래서 암 걸려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면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암이 나을 수도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 통일을 위한 그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달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각만 하고 사시면 진짜로 병나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에 집착하고 있으면 힘들어. 아, 내 병. 그래서 병은 잊어버리고, 그래. 하루하루의 내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결국 우주 통일을 멋들어지게 이루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작전은 뭐요? 끝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하나님의 온 천국의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나오나.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의 목표는 뭘까? 없어. 공허, 혼돈, 뭐요? 캄캄, 허감 밖에는 없어요. 이 진리가 딱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갈 길이 보여, 이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정말 거창한 목적으로 이 우주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이 실험장에 내보내서, 우리가 고생할 때, 누구도 함께 고생하시고 계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아파할 때. 그렇죠? 그래서, 아, 여러분, 미란 씨가 처음에 와서, 아파할 때, 하, 저도 막, 강의하면서도 막, 그러면서 제 생각, 하나님도 얼마나 아플까? 그런 모습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웃을 수 있고, 이제는,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승리야. 그래서 우리는 암 걸렸다가 낫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만큼의 고통을 겪었으면, 다 거기에는 뭐예요? 심오한 영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이팅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이미 우리의 운명은 이미 천국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놨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에 가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감사하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라도 병이 안 나고 죽는 일이 있다고 해도 뭐라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배째라 그랬죠? 배째라 그래야 돼. 어떻게 뵙더라? 죽어봐야, 뭐요? 죽어봐야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지금 이 막 기후가 어떻고, 막 미세먼지가 어떻고, 막, 예, 이 뭐 전부 지금 바다에 오염이 막 뭐, 온갖, 예? 이게 이 망할 놈의 지구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제는 은하수도 안 보이잖아. 세상에 아름다운 은하수 별이 막 하늘에서 뭐요? 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그 7살 때, 8살 때, 우리 외갓집 여름 방학 때, 예, 네, 돗자리 깔고 하늘을 탁, 와,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응?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천국이 남아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저는, 이 성경책, 이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것을 깨달아 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 네.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눈을 감든, 우리가 천사처럼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일타강사가 돼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일타강사라는 게 일타자가 무슨 차예요? 무슨 타? 응? 타자가 무슨 뜻? 아, 스타의 타짜구만. 나는 무슨 어려운 한자인 줄 알았지. 일타, 무슨 소리일까, 일타가. 스타구나. 1등 스타. 스타 중에 스타. 오케이.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스타. 강사들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지지만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표, 정말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것이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질병 뒤에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스며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